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국가직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거의 한 8개월, 10달 가까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그뭐 평소에 잘하다가도 그 현장에서 이걸 이제 자, 뭐 이렇게 잘좀 풀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잘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잘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더큰 기회니까 이제 이 국가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이고 또 이제 지방직이 또 앞으로 한 8주 뒤에 있으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지금 12시 반인데 오늘은 좀 쉬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오늘 저녁에 먹튜브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총평을 이제 하자면 작년 그 국가직 9급 난이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보다는 반문제 좀 쉽다. 그러니까 작년 국가직이 문제를 정말 잘 냈어요. 그런데 작년 국가직은 한 문제가 킬러 문제가 있었죠. 광복 직후의 경제 상황. 근데 이번 국가직은 킬러 문제는 없어요. 킬러 문제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함정을 이게 곳곳에다 좀 걸어놨죠.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시즌 1보다는 약간 360 수준? 그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좀 이제 일행이나 우리 좀 컷높은 직렬들 있잖아요. 컷높은 직렬은 90점, 95점이면 그러니까 우리 카페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여론을 보면 좀잘친 사람들이 이게 쌤 95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지금 시험 끝난 지 지금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지금 40몇분 지났습니다. 지금 여론은 잘친 사람들 여론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우리 카페 보면 95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그건 잘친 사람들 이야기고 막상 뚜껑을 딱 객관적으로 이제 만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90점이나 95점이면 컷높은 직렬도 90점, 한국사 90점이나 95점은 못본 점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컷 조금 낮은 직렬은 제가 봤을 때뭐 교정이나 보호나 남자 교정이나 보호나 이런 거는 사실 80점 맞고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컷 조금 낮은 직렬은 85점, 90점으로도 좀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근현대사 비중은 2020년, 2019년까지는 7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2020년하고 이번하고 다 지금 8문제 내고 있어요. 요건 이제 그 내부에서 조금 이제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단연코 작년 출제한 사람, 작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한 사람하고 지금 올해 그 국가직 출제한 사람이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여러분들은 발해 문제 때문에 한능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이 조금 더 올드해요, 문제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단답형 문제를 좀 많이 낸 편이에요, 이번에.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한능검 맞아요. 요즘에 국가고시센터나 법원직이나 소방직이 한능검 문제를 많이 참고해요. 한능검 문제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가이드를 해드렸잖아요. 한능검 문제가 심화로 오면서 공시 문제하고 한능검 문제하고 거의 스타일 차이가 없어졌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52회 꼭 풀어보고 하라 그랬죠. 그 이제 그 저희만큼 저희도 동력 모의고사를 1년에 막 30회, 40회를 만들어내니까 문제 소스를 저희들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한능검에서 제일 열심히 참고하는 게 한능검이거든요. 한능검은 그래도 계속 창의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능검에서 계속 이제 문제 소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한능검 문제 중에서 특이한 문제들은 지방지까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 건 좀 참고하실만 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 제가 투표를 받아봤어요. 투표를 받아봤더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다는 문제가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어요. 다섯 문제가 있는데, 이제 19번 문제 개항기 무역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청일전쟁 직전까지 청나라하고의 어떤 무역 비중이 청나라가 이제 이목을 난 이후에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5.5 대 4.5. 일본이 5.5, 청나라가 4.5. 그래서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져요.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원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좀 낚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네 문제 있죠. 이 황조가는 뭐 여러분들이 유리왕을 모르진 않을 거고 유리왕이 뭐 고구려가 처음 이제 건국된 것은 졸본인데 이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뭐 많이 듣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라서 뭐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 황조가라고 하는 탐구 자료가 황조가라고 하는 시를 던져준 거죠. 이게 이제 그 보면 한국사 문제의 소재를 그 국문학에서 이제 가져온 사례가 아주 가끔씩 있잖아요. 뭐 경찰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고 경찰 작년 1차에 이제 그 오우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탐구 자료의 그 소스를 이제 국문학 작품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국가직 지방직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황조가를 제가 안 가리켰다고 비난하신다면 제가 그 비난을 듣겠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나의 책임인가? 이건 사실 우리 병태 할배나 뭐 이선재 선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우리 이방원 우리 태종 쌤이나 뭐 이런 그 국어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저한테 이제 너 씨가 수업 시간에 왜 황조가 열심히 안 가르쳤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당황스럽긴 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있죠. 이건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 우리 학원 강사들 중에서 수업시간에 PPT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이 수능도 그렇고 공시도 그렇고 제일 먼저 제가, 수능은 제가 2005년부터 PPT 썼어요. 수업시간에 PPT로만 수업을 했어요. 공시도 제가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PPT를 썼는데 이 PPT가 만으로 10년 된 PPT예요. 그렇죠? 이 PPT를 출제자가 그대로 베낀 거 아니에요? 나도 베낀 거고 출제자도 똑같은 데에서 베낀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이걸로 열심히 설명을 안 했다 그럼 나 진짜 똥종훈이거든. 그리고 이것도 10년 동안 있던 PPT 아니야? 내가 늘 수업 시간에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매 언니는 둘째 딸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넷째 딸 언니가 정혜 여기 동모산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정효 얘는 중경 활용형 야 나는 있잖아 이 투표를 받아보니까 이 문제가 압도적으로 틀렸다는 사람들이 많아. 난 보면서 야 그러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니 아무리 짧은 우리 파이널 압축 정리는 홀수달에 무료로 풀기 때문에 그거 무료로 풀면 한 번에 한 4, 5천명씩 듣거든요. 그 파이널 압축 정리 같은 데에서도 하지 않나? 아니 한국사에서 정해 정효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동경모의고사 치면
한 세 번 치면 한 번 꼴로 정해 정료 내지 않나? 너, 내가 10년 동안 헛질을 한 거네? 헐, 이 사람들이. 나는 진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뭐 여기는 국민대표회의나 고려의 향리는요, 문제를 고급지게 낸 거예요. 여기서 국민대표회의 뽑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회의라고 하면 국민대표회의밖에 없는데,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른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하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회의하면 국민대표회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이게 탐구 자료가 조금 고급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고려 향리는요, 지금까지 기출된 지문들을 섞어서 문제를 냈지만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지게 문제를 낸 거예요. 저는 이 문제나 이 문제가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발의 수도는요, 나 이렇게까지 어려워할 줄 몰랐거든. 이게 압도적으로 일이야. 야, 봐봐. 아니, 지금 이거는 용두상 고분이 정효공주 묘잖아. 그러면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한 새끼는 맞고 둘 중에 한 새끼는 틀린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장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한성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 어? 당나라 장한성을 베낀 게 이 상경성 아니야. 그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리을에. 그러니까 아, 참 이게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조금 충격이야. 다른 강사들은 이걸 수업 시간에 막 그리잖아. 막 자기가 막 그리잖아. 근데 우리는 있잖아. 지난 10년 동안 이 PPT를 내가 안 쓴 적이 없어. 이 두 개는 서브노트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수업 시간에 맨날 심지어 파이널 압축적인 제일 짧은 압축 강의할 때도 다 이야기한다. 야, 이게 난 정답률이 제일 낮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적지 않이 좀 저는 충격이에요. 자,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방금 치신 분들한테 뭐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게 뭐 또 이걸 촬영을 해놓으면 이걸 또 막 2년, 3년 동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업로드가 된다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굳이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이제 뭐 그래 뭐 80점 맞고도 뭐 교정직이나 이렇게 진짜 컷낮은 데는 80점 맞고도 이제 붙을 수도 있거든. 이 정도 문제라면. 뭐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자, 하지만 이제 7자 붙은 거 있죠? 이분들은 이제 뭐라고 봐야 되겠다. 뭐 여러분들 뭐 토착예고라고 하면 졸라 기분 나빠 하시니까 그냥 이제 이 매국노 등급은 뭐 이게 이제 매국노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신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80년, 9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라 팔아 자실 분들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다는 문제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1번은 아까 뭐 황조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제 평상시에 약간 좀 어떤 이제 국문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상식 이런 게 좀 있냐, 그게 좀 여기서 그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하는 걸 뽑아줬으면 아주 문제는 쉬웠을 거고, 여기서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하는 걸 못 뽑아줬으면 이제 머리에서 이제 소위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번 문제는 이제 뭐랄까 이제 호불호가 아니라 이제 뭐랄까 좀 온도 차이가 아주 극명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보자마자 1초 2초 안에 답 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 1번부터 별표 치면서 이제 머리에 완전히 이 동공지진이 일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제 설명은 제가 길게 할 게 없어요. 뭐 이게 탐구자료고 유리왕 황조가라고 하는 걸 알면 1초. 그거 모르면 동공지진.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번은 안양 문제죠.
근데 이 안양 문제를 계속 단독 출제를 했는데 이번엔 좀 쉽게 낸 거예요. 좀 쉽게 낸 겁니다, 이거.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도 좀 쉬운 문제죠. 요건 이제 이 그 이제 원각산 10층 석탑을 세운 게 조선의 7번째 임금인 세조니까 그 세조고로라는 거니까 뭐 쉽게 정답이 6조 직계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4번도 뭐 지금까지 많이 냈던 문제. 뭐 우리도 모의고사에 많이 뭐 심지어 이탐구 자료가 우리 모의고사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뭐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였으면 내가 적중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칠 텐데 뭐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면 개욕을 얻어먹겠죠. 자, 요거는 이제 조광조 문제니까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5번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친놈이야. 큰일 나실 분들이야.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 물었으니까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박스가 이게 475년. 자,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인 계로왕을 죽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웅진시대를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것은, 그렇죠. 자, 527년, 신라가 이제 버풍왕 때 이차돈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불교를 공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요 6번 같은 문제는 우리 공시생, 20만 공시생의 전문 분야입니다.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야, 내가 아까 여기 투표에는 없는데, 은근히 7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계시와 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묘란 때 생긴 개념이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묘호란에서, 그러니까 정묘호란의 원인을 여러 가지 뭐, 그 조선 정부의 인조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다. 뭐 가도 사건이 원인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가 꼽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전쟁의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당시에 이제 후금 누르하치 집단이 이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서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썰이 되게 유력해요. 제가 그거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묘호란 당시에 이 청나라가, 그러니까 후금이죠, 당시에는. 이 후금이 형제 맥략을 맺고 철수를 하는데 그 후금군이 우리 조선군의, 조선에다가 소위 이제 강화를 맺으면서 요구한 한 네다섯 개 사항이 있어요. 그 네다섯 개 사항에 바로 이제 이 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 직후에 생긴 개념이 중간계시, 중간후시예요. 아까 중간계시, 회령계시, 경운계시예요. 이 중간계시가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그 결론적으로 한 글자 틀렸죠. 뭐 명이 아니라 청. 선생님 좀 치사빤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사에서 명과 청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세요. 자, 8번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선택지 구성을 쉽게 해놓은 거야. 봐봐. 니은 이거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 동령에 냈고 내가 360에서도 냈어요. 근데 이 니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니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당황을 할 수 있는데 니은을 몰라도 문제 푸는 게 지장. 자, 봐봐. 1, 2, 3번에 전부 니은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리을은 왜 틀렸어? 이거 국조보감이잖아, 국조보감. 국조보감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국조보감은 문화유산 아니잖아. 세계기록유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사실 8번 문제는 있잖아. 선택지 구성을 가지고 살짝 장난을 쳤으면 이 문제 진짜 어렵다.
왜? 니은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출제자가 양심에 부딪힌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니은을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선택지 구성을 해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9번 문제는 반했어도 이 문제는 제일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모르는 거지, 이게. 아니, 동로산이 여기고 중경이 여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은. 기역이 이게 동모산이고 발의 첫 번째 수도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이게 활용이라고 하는 여기가 발의 두 번째 수도인 중경 그 다음에 디귿이 이게 상경 그 다음에 리을이 이게 동경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알았으면 되게 쉽게 풀었겠지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정해공주묘 육정상고분이라고 하지 여기 있는 게 용두상고분 정효공주묘 진짜 이거 테이프 한번 돌려봐. 정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뭐 기출 문제집만 풀고 우리 모의고사만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읍소를 하잖아. 짧은 이론 강의라도 파이널 압축 정리 21강짜리라도 한번 제발 한번 들으라고. 다 설명을 하거든. 예, 참 어디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간다 10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뭐 최승우 시무18조니까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지 의창상 평창이 전부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1번은 이승만 정부 이건 좀 쉽지 이거 틀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경제개발 5개념 교육이 처음 이제 시작된 게 추진됐다는 얘기는 시작됐다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1962년 오히려 군사 쿠데타 이후지 박정희 군정기 때 시작됐으니까 뭐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그 한미 원조 협정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이 국가직에 국가직 지방직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솔직히 그 다음에 12번 중일전쟁이 37년이잖아 근데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시작된 걸 고르라는 거야. 요즘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거든. 이게 남면북양정책이지. 남면북양정책은 실제로 이제 32년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남면북양정책은 있었거든. 알겠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신 것 같고 13번에 요건 이제 미국과의 수교조약이죠. 미국과의 수교조약인데 이 이모군란이 미국과의 수교조약 두 달 전이라 그랬어. 두 달이 빨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살짝 함정을 걸어놓은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요거에 낚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야. 아마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 잘 내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나는 솔직히 이번 그 국가직에 가장 빼어난 문제, 뭐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잘 냈다. 또는 오 이거 좀 고민 좀 하고 냈는데 난 이 두 문제라고 봐요. 14번은 있잖아요. 뭐 이 니은하고 리을은 뭐 기출이 여러 번 됐던 거고 그다음 뭐 디귿의 이제 긴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기역이야. 사신간제도 할 때 부호장 이하의 향리벼슬을 이 사신간이 임명을 하고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요 기억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14번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문제 출제자가 상당히 좀 이게 영혼이신 문제를 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요 기억 지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5번 여기 이제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인데 뭐 여기서 모내기법 다 이제 뽑아줬습니다. 자 뽑아줬고 그 동그라미 니은은 여기 이제 견종법이잖아요. 견종법이고 그다음 이제 농사직설에도 실제로 이제 모내기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지문으로도 몇 번 나왔던 거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16번.
16번이 그 유명한 이제 유신헌법 아닙니까?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72년 10월에 이제 10월 유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정된 게 유신헌법이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국민교육 헌장 1968년이죠. 그러니까 유신보다 몇 년 빨라요. 그 다음에 74년 남북공동, 자, 최고의 함정은 동그라미 3번에다 걸어놨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 10월 유신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공식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16번 요걸 속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이 이제 문제야. 17번이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그렇죠? 무슨 무슨 회의라고 돼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스킬 1번 뭐라고 그랬어? 탐구자료를 20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 탐구자료를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 선택지 1, 2, 3, 4번을 가라 그랬지. 선택지 1, 2, 3, 4번을 가라 그랬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건국강령이 자 건국강령을 채택한 무슨 회의가 있나? 따로 없어. 그 다음에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 25년이지 무슨 회의가 있나? 없어. 동그라미 3번에 민족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민혁당 만들어질 때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 민혁당 만들어질 때 이야기니까 거기에서도 무슨 무슨 회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게 뭐야? 창조파잖아, 창조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창조파? 그럼 무슨 무슨 회의라고 했으면, 어? 이게 국민대표회 아닐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솔직히, 공부를 좀 꼼꼼히 한 사람들도 이 탐구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국민대표회 뽑아주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다이렉트로 국민대표회 못 뽑아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택지 1, 2, 3, 4번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어떤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선택지 1, 2, 3, 4번 읽고 다시 돌아오면 이건 국민대표일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사에서 무슨 무슨 회의자 들어가는 건 국민대표회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해방 이후라면 뭐 미소공동위원회, 뭐 좌우, 뭐 남북협상회의,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건 일제강점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는 요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 난 사실 이 17번 문제를 제일 어려운 문제로 봤어요. 근데 이 9번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그 다음 이제 18번. 뭐 18번은 뭐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함정 문장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농산공부가 아니라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주무기관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3번에 동척은 토지조사업이 추진되는, 이 토지조사령이 이게 1912년이잖아요. 근데 동척은 1908년에 설립됐거든. 요런 장난 잘 친단 말이야. 저도 모의고사에 이거 많이 내지 않았나요? 그쵸?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시간에 한번 테이프 돌려보시라고. 이 부분을 되게 자세히 수업한다고. 사실 이 주제는 우리 공시 잘 안 나오고 한능검에 좀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수능이나 한능검에 워낙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시에서 필요한 것보다 좀 제가 조금 투머치하게 여기를 많이 자세히 수업을 좀 한다고. 우리 기본서에도 요 그래프가 있다고. 청일전쟁의 배경이잖아. 이목을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의 무역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5.5대 4.5까지.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5.5. 청나라와의 무역 비중이 4.5. 이게 청일전쟁의 배경이야. 그런데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지. 그렇지? 사실 19번 문제는 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살짝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좀 잘못 접근했을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이제 흥선대원군 문제라서 요건 뭐 거의 기출 복사 붙이기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쉽게 풀 수가 있고. 자,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수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뭐 저는 이제 17번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9번을 제일 어려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요 다섯 문제를 주로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뭐 일단 막 90점, 95점 정도면 뭐 컷 높은 직렬이라도 한국사 때문에 틀리는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제발 뭐 우리 모의고사 공시생, 솔직히 공시생 셋 중에 한 명이 우리 모의고사 풀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 지금 8세까지 찍었습니다. 1200제가 8세, 그 다음에 800제가 4세. 그러니까 모든 공시시장에서 우리보다 기출문제집이 더 많이 나간 기출문제집이 아직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집이 일단 제일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지. 모의고사도 우리 제일 많이 풀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요, 우리 이론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전체 공시생 중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이 많이, 이 발해 문제 같은 건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처럼 PPT를 띄워놓고 지도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조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짧은 압축 이론 강의라도 좀 이론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고. 자, 지방직까지 또 한 8주 남았거든요. 또 뭐 지방직이 훨씬 더 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매국노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또 지방직까지 뭐 한국사는 뭐 한 15점, 20점 올리는 건 또 일도 아니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총평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